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타이완의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해 미한동맹의 앞날과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급변하는 아시아 정세와 미국의 정책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最根本的不同在于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台湾问题完全是中国的内政而乌克兰问题呢则是俄罗斯和乌克兰两个国家之间的争端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국은 유독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타이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러시아처럼 영토 패권을 숨기지 않는 중국이 조만간 타이완을 침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죠. President Xi Jinping has also spoken about the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 They've been building up militarily around China. And that is a situation that we need to watch carefully. 특히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러시아의 행보가 시진핑 주석의 야심을 자극해 동아시아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서방과의 가치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타이완과의 연대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미국도 재빨리 조치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과 사절단을 타이완에 보내 미국의 변치 않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We come to Taiwan at a very difficult and critical moment in world history. As President Biden has said, democracy is facing sustained and alarming challenges, most recently in Ukraine. Now more than ever, democracy needs champions. 이어 마이크 폼페오 전 미국 장관이 타이완을 찾아 중국을 향한 메시지를 보내고 행여라도 중국이 러시아처럼 무력으로 국제 관계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했죠. If any of us were mistaken or complacent about the risk to that freedom, I think we need only watch what's taking place in Europe today to see that this continues to demand deep, concerted, focused leadership from those of us who cherish freedom. 한편 아시아에서 미국의 또 다른 주요 동맹국인 한국도 지난 9일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5년 만에 치러진 선거에서 야당의 윤석열 후보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한 건데요.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북 대화론을 중시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좀 더 국제사회와 발맞춘 대북 대중 접근, 그리고 미한 군사훈련 강화 등을 주장해온 만큼 북한과 중국을 포함하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 또한 앞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동맹 복원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이 복원되고 또 기존에 만들어 놓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협의체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격변하는 세계와 동아시아의 정세, 바이든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갈지 미한 양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